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을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그냥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받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간만에 글로벌 증시는 나쁘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 반등이 들어왔고요. 월요일도 우리나라도 살짝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면서 참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거리두기도 뭐 상향이 됐고, 그렇게 되면 주식보다는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 흐름대로 아마 갈 거라고 봐요. 단기 영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들이 감소 속도가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부채 상환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중순 그다음에 7월 말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포인트를 따져가보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들은요, 뭐 그렇게 뭐 빠지더라도 바른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주도 봤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다 개인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자체도 매도 강도가 되게 강했어요.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아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1조 7천억이라는 금액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 방어하는 금액들이 개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무리한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다음에 코로나 수혜주들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에요. 몇 년 주기로 다시 돌아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주면 원점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높은 것보단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토요일 김연구의 주식코치는 1부,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을 교육 상담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내 종목을 좀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 것이고요. 2부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 점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저하고 2시간 동안 오늘 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유쾌상쾌 통쾌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대원 미디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5,600원에요. 10%요. 최근에 사셨나요? 많이 내려와서 내려왔나보다 샀는데, 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딸하고 같이 샀거든요. 너무 떨어져서 계속 대원 미디어 좋다 해서. 예. 없는데, 네. 너무 낭떠러 더 떨어질 거 겁나 죽겠어요. 그럼 안 사면 되는데.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높은 가격에서 쉰다 그래요. 횡보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펀드매털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너무 좋아요. 뭐 캐릭터 사업, 뭐 트레이딩 게임 카드, 뭐 되게 많아요. 이쪽에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가장 힘이 셌던 주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시장이 약하면 이런 종목들이 먼저 떨어져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리를 한번 봐볼까요? 한번 잠깐 제가 이거 돌려보면요. 뭐 실적도 괜찮고 너무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는 낮은 자리, 높은 자리예요. 중간값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고점, 여기 중간값, 여기 저점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변곡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뭐냐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죠. 이래요. 근데 이 좋은 주가의 방향은 다 포지션에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사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다른 거 밑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밑에 하프에서 위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팔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거 살까요?
밑에 있는 걸 사겠죠. 네, 맞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빨리 가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은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 시장이 더 빠지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을 때 이 종목의 위치를 잘 봐야 돼. 시장의 위치와 종목의 위치를 보는데 이 종목은 밑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등 들어오면 종목 정리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근데 반등이 오긴 올까요? 더 떨어질까 겁난데. 와요. 아 그래요? 단봉 팔아. 이런 종목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거라 단봉. 이 주식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그럼 안 하시면 되는데 왜 하세요? 힘팬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쳐드려야겠다. 그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가르쳐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거 사실 때는 네.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아, 네. 우리 주식 초보자는 비싼 거 사지면 안 되고 싼 거 사야 돼. 싼 거 중에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기업을 사야 돼. 근데 얘는 먼저 다 반영됐어요. 대원미디어는 아, 좋아요. 돈 잘 버요. 이게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네. 이 가격을 위치를 보는 거야. 여기 위, 아래, 중간. 중간 값에 있으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시장이 높을 때는 이런 종목이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매하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만 8천 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그때 되면 파세요? 그게 언제쯤 되는지 잘 모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초보라, 완전 초보라, 완전 모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투자 금액 높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네네. 공부하시고 해야 돼요. 네. 공부 안 해보셨죠? 아니 공부한다고 열심히 보긴 보는데 이게 너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고점에 샀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요. 떨어지니까 막 불안한 거죠. 올라갔으면 잘 샀다고 생각했을 건데 맞아요. 그죠? 떨어졌는데 뭐 불안한 거지. 왜 내가 모르니까. 네.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공부한 때가 언제세요?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내가 공부했다라고 한 게 몇 년 전이에요? 대학교 때. 그럼 몇십 년 전이네요? 네.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네네. 제가 이벤트 드릴 테니까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이네. 한 20년 되셨나 봐요. 네. 20년 네네. 후에 지금 공부하는 모습들이 자녀들한테 되게 좋은 기감이 될 거예요, 아마.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 네네, 체크해가지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8,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사셨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네. 8,630원에 네. 6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좋아 보여서 샀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그냥 내려가기만 해가지고 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많이 떨어졌네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8,630원이요. 비중은요? 60%요. 주식 잘 모르시죠? 네네. 근데 60%까지 산 건 그냥 떨어지니까 계속 산 거죠? 그냥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았더니 이렇게 늘어났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말을 안 하세요?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한 종목이 홀려버려요. 홀린 거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지금 돌아보면 후회하죠. 이게 언젠가 60%까지 된 거예요. 그죠? 10%, 네네. 20% 사다가 떨어지니까 계속 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안 되시잖아요. 그죠? 네. 하지 말걸. 금액이 크든 작든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래요. 주식이라는 게 하나에 혼을 빼놔요. 왜 그러냐면 손해 안 보려고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대가 돼요. 100% 되고 이 종목은 밑으로 더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불안하시죠? 지금 장도 불안해가지고 네. 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가 젊으세요? 예, 30대 중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형이네요. 그냥 형이 동생한테 잘 가르쳐줘야겠다. 그죠? 네. 요즘에 멘토님 온라인 강연에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요즘에 그걸 보니까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매매를 했나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심리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귀가 섣짓하잖아요. 네.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데요. 근데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돈 벌을 수 있는 확률은 1%뿐이 안 돼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위치라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서 수익 날 수 있는 확률 떨어질 확률, 제가 볼 때 이게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거 올라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분 좋겠죠. 그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떨어질 거예요 같으면 화나죠. 화나지 않을까요? 이거 더 떨어집니다.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나지 않아요? 뭐 화는 안 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막 잠도 더 못 잘 거 아니에요. 지금 비중이 많이 신어나는데. 그죠? 그렇지 않을까? 비중 신어서 막 이거 더 빠져요. 네.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막 흔들리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조금. 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지금 조언을 해드린 내용들이 우리 회원님한테,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 주식함에 있어서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단순 그날의 감정의 기복뿐이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결론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올라가니까 좀 이따 파세요 라고 하면 휴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우리 저보다 아우님 적어도 네. 나이가 어려서 이제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공부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돈 다 손해봐요. 알겠죠? 맞지 않아요? 일단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하면 안 돼요. 얘는 한번 올라와요. 근데 나를 고통을 줄 거야. 왜 고통을 줄 거냐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샀으니까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좀 올라가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동안 네. 되게 힘들게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 이치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좀 더 홀딩하고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막막하죠? 다음은 공부할 때까지 네. 매매를 안 하려고.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이렇게 센스가 없냐? 형 찬스 쓸게요. 그러면 제가 딱 줄 거 아니에요. 멘토님 찬스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쓸까요? 안 쓸까요? 써주실 것 같아요. 아니, 써줄 것 같잖아. 형 찬스 쓸게요. 멘토님 찬스 쓸래요? 라고 하면 제가,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공부하세요. 강의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 알겠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 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그 공부하고 네. 난 약속, 그러니까 뭐 약속 네.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한번 강의 한번 다 듣고 그때 주식을 살 거다. 그동안은 주식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실래요? 네,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지금 홀딩. 8,000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8,000원이요? 네, 그때 한번 밑으로 빠지더라도 한번 더 올라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비교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 일렉트릭이요. 현대 일렉트릭 사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1,400원에 15%요. 밀렸네요, 조금요. 그죠?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에 좀 사가지고, 이익을 좀 보고 네네. 좀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오를 줄 알고 또 예. 다시 샀는데 예.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막막하고 그래서 네. 한 달 전부터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래. 통화 안 했네요.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네. 많아서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대표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잘 보지 어려우시면 이런 정보 쭉 끌고 가면 돼요. 사타 팔아타 하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가져가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되게 잘 봐야 되거든요.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주가라는 건 대개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불안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자산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죠. 싼 가격에 사놓고 네. 나중에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T값, 시간이라 있어요.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을 줘야 네. 움직일 거잖아요. 바로 움직이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바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빨리 돈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잘 못 가거나 빨리 못 가거나 조금만 처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싸요, 비싸요? 지금요? 네네. 지금은... 잘 뭐, 모르세요? 네, 좀 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켜놨는데 여기는 비싼 가격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요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싸요? 가격이. 그러니까요. 지금 TV 보세요? 네. 여기 봐봐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바다. 그다음에 여기 네. 싸요? 비싸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은 봉이 네. 올해 하나씩 지금, 남은 거예요. 근데 네. 가격이 지금, 싸요? 비싸요? 지금 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죠? 싸요, 그러면 싸요. 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비싸죠? 예. 어때요? 예, 네, 비싸죠, 지금. 많이 올랐죠? 네네. 야,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가격 위치를 볼 때는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월봉을 한 번씩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싸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을까요?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좋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왜?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 것들은 악재가 있었던 거예요. 실적이 네. 안 좋고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분양을 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영향들이 되게 많이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턴 어라운드인 거예요. 아, 이제 좀 좋아질 거예요. 야, 이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업황이 회복되고 업종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얼마까지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3만 원 목표가 잡고 가면 돼요. 아... 그렇게 가요. 예. 안 올라간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아, 예, 예.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기 바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시스웍이요. 예, 네, 시스웍이요? 네. 또 따라가셨네. 아니요, 그게 안 따라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샀어요? 네, 저기 그 전에 멘토님하고 상담할 때 3,000원까지 갈 거라고 하셔갖고. 네, 네. 3,000원 걸어놨는데 안 팔리고 내려왔어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저 식도 산 지 한 10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 그 저랑 상담 받았었어요? 네, 한 두 달 전에요. 아, 그래요? 근데 3,000원 왔네요. 다행이네. 네, 근데 3,000원 걸었는데 안 나가 팔리고 막 빠져갖고. 예, 네, 안 빠져. 바로 팔아야지, 그거 안 나오면. 아, 제가 그 거래량 제가 그걸 놓쳤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여요. 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은 팔 기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진짜 올라오죠? 네, 올라오는 거 신기하긴 한데. 네. 신기해.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네네. 세상 이치는 똑같이 공평해요. 주식시장은 되게 공평해.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돈 벌 거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돈 다 손해볼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공부 안 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게 우리 그 자산에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돈을 본 거잖아요. 그 이치인 네. 거예요. 주식도 한번 떨어지면 자기 자리 갖다 놔요. 그 안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상품 팝을 해요. 상품 해보세요. 상품. 네, 발품. 네. 품. 손품. 기품. 얘기했잖아. 상품. 네네. 우리가 손으로 막 조사를 해야 되고, 그죠? 컴퓨터로 막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 잘. 네. 그 다음에 발품, 직접 가봐야 돼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마찬가지. 근데, 잘 한 번 더 위로 팔 수 있어요. 3,000원 팔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네. 한 번 더 위로 칠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아, 거래량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괜찮을까요? 이 거래 잘 아세요? 제가 거래량을 잘 이해 안 가요? 제가 가르쳐 줄까요? 네네. 지금 가르쳐 줄까요? 네.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주식에서. 네. 이 거래량이 보면 매물대 거래량이 있어요. 매물대 거래량이 뭐냐면 여기가 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여기 매물, 매물에 거래가 많이 있죠? 거래가 네, 많이 있어요? 네. 여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거래량 나왔죠, 여기. 거래를 바꾸면서 네. 밑으로 빠졌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빠질 때 어때? 거래가 줄었죠? 여기? 네. 거래 많이 줄었죠? 그럼 여기는 네.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는 삐죽한 매물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네. 이렇게 밟으면 어때? 피나죠? 그쵸. 이 매물대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거래가 많이 심한 자리예요. 네네. 그러면 이 거래를 잡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거래가 이 물량이 떨어지는 거 잡아가지고 거래를 키우는 거하고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거래가 터졌어요. 터진 밑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량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래량을 보면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죽었죠. 네네. 그러니까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가 터졌죠. 네, 세 그럼, 번째는. 네. 예, 요 물량, 이 물량을, 1번 물량을 2번하고 3번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두 개를 받아버린 거예요, 물량을.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다는 거죠. 1번의 거래량이 많이 터진 물량들을 거래가 잡아야만이 막 움직였던 거래를 잡아야만이 튀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2번 거래량은 죽었죠. 많이 안 터졌죠. 1번, 3보다는. 3번에서 두 개 합치면 2번, 2번하고 3번 합치면 1번 넘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가짜인가요? 이해되셨나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들어, 아, 예, 좀 이해됐고요. 그럼 3,050원에 걸어놔도 될까요? 네, 걸어놔도 돼요. 한 번 더 팔려요, 이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네, 대응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디엔코 예. 1,510원에 20%. 아, 그래요? 아, 진짜 마음고생하셨겠다. 아, 2년 동안 마음고생했고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학 전에 저기 몇 주 전에 엑사 ENC 예. 2년 마음고생했는데 거기에 제자리 갖다 놓는다 그랬는데 그걸 힌트를 얻어서 물타기에서 예. 수익 많이 보고 나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제자리 갖다 놔요, 거의. 어, 제가 이렇게 네. 제가 주식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네. 되게 오래됐어요. 일반 그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주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통계를 보는 게 확률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정확히 100%가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어떤 유형대로 움직이는 건가, 사람들의 패턴이 어떤 건가,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거래. 거래. 이 네. 부자들은 항상 들어와서 땅 이런 거는 실적 이런 게 모멘텀이 하나도 없어요. 이 회사는 네. 재료로 움직여요. 재료. 이 회사가 기업이 좋아요, 손실이 나요. 뭐 이런 거 아무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재료. 재료대로 움직여요. 재료대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 마음대로 움직여요. 재료를 딱 붙여놓고 그냥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지엔코하고 큐로캄이 금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료로 만져놓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른 게 의미가 없고 이거를 뭐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고 매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매집 뭔지 아시죠? 네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갖고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아직 못 빨렸어요. 그 세력들도 손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옛날 정치 테마로 엮였던 거인지 아시죠? 몰랐습니다. 지엔코는 정치 테마로 엮여 있었어요. 어, 그 전 대선 때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반총장님 테마로 엮여갖고 지엔코, 이랴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움직였는데 이들도 여기서 물려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물량이 빠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꾸 끌어올렸다가 하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얘는 사는 가격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물타지 말고요. 이런 거 물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엑사이언 씨도 물타갖고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는 진짜 잘 된 거고요. 운이 좋았던 거고 네네. 그런 빠른 종목과 시가총액 작은 것들 물타면 안 돼요. 그게 한 번 성공했다고 두 번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열 번 성공해서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백 번에서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거라 위험한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 있어요. 괜찮아요. 1,500원 팔 수 있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 뭐 탁 팔아 오래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습밥 형식으로 강연을 하는데요. 다음 주는 강연을 할까요? 목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많이 찾아오시면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기억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연에서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상한가에 왔으면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드리고 에너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종목도 잘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도 전화 상담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제가 떨려서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을 네, 보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유틸릭스. 유틸릭스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57,200원에 2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신 이유가 그때 네. 그렇게 뭐 그 무료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네. 그래서 샀는데 네.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그때 도전을 했거든요. 아, 그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우리가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섹터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테마로 이것도 많이 움직여요. 뭐 표적항암제, 세포치료제, 면역항암제 뭐 이쪽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네. 종목은 그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움직여요. 네. 뭐 코로나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R&D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런 네. 종목은 테마를 많이 타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천을 한다는 것들은 있잖아요. 가만히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길을 딱 가다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 돈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딱 줬어요. 이거 쓰세요? 그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지요. 네. 왜 안 받을까요? 아, 모르는 분이니까. 맞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봐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종목을 줬다라고 하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때 모르는 사람 종목을 줬을 때 안 받았어야 되는 건데. 맞죠. 근데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가 나는 거야? 탈이 나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모르는 네. 거니까. 네네. 내가 알면 받지 말아야지, 받아야지라는 게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네네.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주식도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인문학, 철학, 통계학, 경영학 엄청 어려워요. 막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결국은 뭐냐? 내가 모르면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다음에 네.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위에 있잖아요. 57,000원이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니까 산 거거든. 더 간다니까. 왜?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간다라고 내한테 길을 갔는데 100만 원을 줬어. 그냥 오 땡큐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네. 이 안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네네. 예쁜 장미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예예. 예쁜 종목에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도 본전인데 아 내가 약간 뭐라고 하냐 이 시세에 흘린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만 원짜리가 막 5만 원 올라갔는데 왜 더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네. 쉽게 돈 벌라고 하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주식에서 수익 내는 사람은 1%뿐이 안 돼요. 99%가 네. 손실이 나요. 아, 네네. 주식이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네네.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이거를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네네.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런 게. 모르죠. 네네. 그러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를 사세요라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 상담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아, 올라갑니다. 2만 원에 파세요. 만 원에 파. 이건 의미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의문점을 내리면 물음표를 준다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럼 또 전화해야 돼. 네네. 또 저한테 전화해서 한 달, 아까도 어느 분 한 달 정도 그런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전화하실 거예요, 이 종목 때문에? 공부해야겠죠? 네. 공부하실래요? 공부, 예, 할 거예요. 약속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벤트 드릴게요.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 1강부터 9강까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셔서 이 원리를 알아요. 잠을 잘 수 있어. 아니면 잠 못 자시죠, 어머니. 저 시청자님. 잠 못 자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럼 막 내 자신을 욕하게 돼요. 네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바보 같은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자신한테 네. 스스로 위축되고 거기다 손해가 더 커지면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끊으면 돼요. 이제 네네. 아 내가 이제 조금 보고 판단해야겠다. 근데 이 종목 올라가요. 아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네.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네. 내가 못 버티는 거지. 지금 못 버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에 거래가 얘가 이쪽 거래 있죠. 네네. 이날 금 목요일 날 19% 아니 9% 빠졌잖아요. 11% 빠졌잖아요. 이날에요. 네. 이날 턴 거예요. 개인을 겁준 거예요. 이 종목은. 네네. 이걸 주가를 뺄라고 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세력들이 개인들 겁준 거예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확 네네. 거래가 일으키면서 자기 물량을 판 거예요. 일부러 판 거야. 네네. 왜? 다 도망가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네. 다시 꺾어서 올라가요. 그때 네네. 이때 개인들은 팔아요. 무서워서. 네네. 물량을 뺄게요. 그 다음 날은 올라가요. 월요일 날 양봉 들어와요. 이 종목은.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하락 끝파동은 이 세력들의 개인들 끝까지 고통을 줘버려요. 물량을 네네. 그 밑에서 다 받아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개인들 겁준 거예요. 물량을 싸게 살기 위해서 세력들은 돈이 많기에 자기 물량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거래를 확 눌린 거예요. 하루에 11% 빠지면 개인들은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네, 맞아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슴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화가 나고 맞죠? 네. 잠도 못 자고 이거를 네.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렇죠? 네. 이 자리는 다시 꺾고 올라가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4만 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 거냐. 네. 연세가 많다. 환경이 안 된다. 제가 어때요? 저는 힘들어서 못 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네. 게을러서 그래요. 나이는 네. 숫자에 불과하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모든 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내가 나이가 먹고 잘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네네. 응원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네네. 받아서 강의 한번 듣고 다음에 통화할 때는 아, 제가 조금 볼 줄 알게 됐어요. 라는 그런 답을 듣고 싶어요. 아, 그러면 멘토님 죄송한데 좀 매수가까지는 갖고 있어요. 홀딩.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 종목은 4만 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이었어요. 더 사면 안 돼요. 그 대신에요. 이 종목 많이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위험한 종목이에요. 네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4만 네네.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라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EM 코리아요. EM 코리아 사셨구나. 매스가우 예. 비중은요? 6,500원에 30%예요. 아, 그래요. 잘 못 가죠. 아우, 이건 뭐 계속 떨어져 가지고서. 예. 뭐 매일 떨어진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떨어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게 싫으세요? 예? 싫으세요? 떨어지면? 아, 뭐 정이 좀 떨어지죠, 언제 아무래도. 정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빨리 올라가면 좋겠죠. 한번 생각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빨리 올라가면 좋겠죠. 예, 맞아요. 이게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 6,500원? 6,500원이야. 비중은 예. 30%? 예. 근데 빨리 올라가기 원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솔직히 예. 한번 우리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빨리 예. 올라가고 싶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죠? 빨리 돈 벌고 싶죠. 예예. 예.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고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기다리는 게 어렵죠? 아무 뭐 기다리는 거는 예. 뭐 시간을 두고서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 있는데 예. 이게 뭐 조금 그래도 조금 올라가려도 하다가 또 떨어지고 좀 올려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네. 사람이 자꾸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지치죠? 예. 왜 그러면 지금 사신 게가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예, 작년에 샀어요. 작년 몇월 달에서? 작년에 12월? 11월? 작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샀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예. 1년 되겠네요. 예, 예.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365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저기 예, 240일. 예, 240일이죠? 예, 예. 그러면 2년은 며칠이에요? 480일이에요. 그죠? 예, 맞죠? 네. 예. 그러면 440일 동안 오랜 시간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365일? 와, 그 다음에 240일하고 사이의 갭은 얼마나 차이나요? 갭이 있죠? 예, 예. 근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365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오래 간 것 같거든요. 6개월 해봐야 네. 120일 밤이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면 이러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면 내가 빨리 가는 걸 원한다면 빠른 종목을 해야 돼요. 어떤 거, 막 위에 꼭대기에 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보세요? 꼭대기에 예, 서 있는 예, 예. 것들 있잖아요. 그걸 예. 하셔야 돼. 근데 아닌데 이런 종목들은 무슨 종목이냐라고 하실 때 테마로 움직이고 수소차 관련주로 움직이거든요. 예, 예.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요? 예. 무슨 회사예요? 이게 저기 수소 관련하고 방위산업도 네. 하고 네. 이 종목은 공작기계 뭐 예, 이 종목은 저번에 급등했던 게 2019년에 이렇게 막 급등했잖아요. 예. 이걸 뭘로 묶였냐면 수소차로 묶여서 움직였던 거예요. 예, 예. 수소차 테마로 엮여가지고 근데 수소차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 해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시장의 대세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다리기에 지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팔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럼 팔지 않을 거면 그냥 즐겁게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힘들게 기다리는 것보다 즐겁게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예. 조금 더 매수를 해가지고서 예.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것이 한 뭐 한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그렇게 못해요. 지금 시청자님은 그렇게 못해요. 아... 왜 그러냐면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을 7년 했거든요. 7년 했는데 이게 딱 이게 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럴 분은 전화도 안 했어요, 저한테. 제가 장기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정한다면 이런 상담도 안 하세요. 그냥 갖고 있어요. 저는 저기 네. 주식을 투자할 때 네. 단기적이면은 1년, 괜찮으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3년 이상을 해요. 예. 네. 근데 지금 전화 주셨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예. 네, 네. 그건 뭐냐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아우디 피처스라는 종목을 상담을 할 때 3년을 네. 두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3년 두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저기 선생님께서 그 네. 추매를 좀 더 추매하면 어떨까냐 해서 좀 추매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네. 한 그때 가격에서 한 50%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이러면 지금 제 상담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상담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시점에서 조금 더 추매를 해서 아예 이게 더 떨어지면 더 어떻게 돼요? 내가 추매를 해야겠는데 더 떨어지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서로 간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 시 오늘 이후에 저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없죠. 거의 없겠죠. 상담을 한 달, 두 달. 예, 맞죠. 예. 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년 정도 들고 가요라고 했을 때 이 어떠한 변동성이 많은 건데 이게 대기업도 아니고 그죠? 조그만 시가총액 2천억인데 3년을 들고 가세요, 2년을 들고 가세요라는 거는 무책임한 일 아닌가요? 맞잖아요. 상당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예, 안 보인다고 예, 예. 얼굴 안 보인다고 예, 제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사갖고 1년 들고 가세요라고 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뭐 짧게는 5분이고 길게면 6분인데 이 짧은 시간에 그냥 그냥 들고 가세요? 아니면 여기서 파세요? 아니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좀 봐요. 그렇지 네네. 않을까요? 네, 네. 제가 좀 쉽게 편하려면 이거 6,000원에 6,500원이니까 파세요라고 그냥 끝나면 돼요. 다른 분도 상담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 종목의 비중을 30%인데 더 늘려야 되냐라고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왜? 이 종목은 시가총액 2,000억짜리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기업이니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냥 이것만 들고서 그냥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수소차라는 예.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년, 3년이면 저는 이 종목보다는 내가 2년, 3년 들고 가는데 라고 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우량한 스무캡으로 갈 거예요. 2년, 3년 거 가져갈 거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스몰캡을 가져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거 새로운 트렌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수소차가 못 가는 건 한 번 트렌드가 유행이 한번 끝난 거예요. 한 번은 세게 불었었잖아요. 수소차 테마가.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 2년 갖고 갈 거면 더 확장성 있는
그 20기업 정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기업 정도로? 이해 되셨나요? 예, 예.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 종목은 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돈 사지 말고요. 네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네, 하나 알겠습니다. 답을 하나 얘기해 줄까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요 시청자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네네. 말해주는 말,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틀릴 수 네네. 있어요.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정, 내가 투자를 하고 조언을 들을 때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좋다고 그래.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해야겠죠. 시청자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날 저희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내일 얘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슈들을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아침에 뉴스가 나서 급락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판단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조금 더 깊게 장기적으로 갈 거면 이 회사도 전화해보고 주식 담당자하고 전화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이 회사로 전화해봐요. 내가 주주인데 이 회사로 전화해서 내가 1년, 2년을 보고 갈 건데 뭐 실적은 어떨까, 이 판매량이 뭐가 중요하냐, 뭐 지금 어때요? 라고 전화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2년, 3년을 들고 갈 건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선생님은요, 이 회사에 전화하셔갖고 주식 담당자한테 한번 뭐라고 물어보세요. 판매량은 어떻고 실적은 어떻고 요즘 뭐 수소차가 많이 이런 게 저장 탱크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그런 걸 물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6,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수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텍이요. 오텍 사셨어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13,700원에 20%요. 직접 사셨어요? 예. 직접 어제 사셨나요? 아니에요.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예. 잘 사셨는데. 이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예. 더 올라갈 것인가. 그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봐서 그런지 그 매물대가 어디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차트는 잘 보시는데. 어느 정도는 보긴 보는데요. 예, 잘 보시는데요. 예, 가격대를 보면 알거든요. 이 자리는 횡보에서 2차 파동에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셨는데. 예, 좀 하긴 했어요. 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 이 자리가 가격을 보면 저희가 보이거든요. 예. 저는 대략 이분이 가격을 매수 가격을 보면 주식이 얼마만큼 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 가격은 사볼 수 있는 자리대예요. 예. 이게 밀리더라도 거기는 맥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려칠 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좋아요. 이거는 오텍은 여름 때문에 특장차, 그다음 앰뷸런스 예, 막 이런 거거든요. 또 에어컨. 네, 에어컨 쪽이라 올해는 예. 엄청 좋아요. 캐나다 쪽 보면 폭염해가지고 막 57도 올라가고 예,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에어컨 이번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냉장차도 불론이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잘 사셨어요. 매집 잘 돼 있고 15,000원 넘어가고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아, 15,000원 넘어가고. 네, 15,000원이 변곡점이 거기에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네. 확 열려 있어요. 아, 그럼 매물대가 그 15,000원대가 좀 있습니까? 네, 조금 있는데 얘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거의 크진 않아요. 네. 다음 17,000원, 18,000원 정도 거기가 많아요. 17,000원 정도에 많으니까 거기까지 홀딩하면 돼요. 아, 예. 잘 아시는데요, 어르신? 아,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수차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MS 오토텍이요. MS 오토텍 사셨어요? 네. 전기차가 잘 가야 되는데 요즘 못 가잖아요. 네. 하염없이 떨어져요. 하염없이. 원래 이래요. 이 종목들이. 종목이 특징이 있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고요. 맞네. 예. 네. 7,990원. 아, 그래요? 물타기 하다가 계속 내려갔어요. 이거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전기차는 움직이는 그래서?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전기차는? 몰라요. 딱 정하는 시기에서 언제 움직이냐면 연초에 네. 많이 움직여요. 아. 연초나 연말에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네. 정책들이 몰라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책들.
그래서 움직이는 네. 게 뒷가을 쪽에 많이 움직여요. 얘 어. 작년에 12월에 급등했고 여기도 네. 2012년에 12월에 급등했어요. 연초에. 네. 1년마다 한 번씩 움직여요. 근데 얘가 어딜 가면 많이 움직이면 뒤에 연초나 연말일 쪽에 많이 움직여요. 여기 보면 다 얘가 1월, 2월 달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12월에서 여기 이 자리들이 다 날짜로 보면 1월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연말에서. 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정책이 되게 많이 와요. 전기차 정책, 신재생에너지. 연초에 그래서 테마로 움직여서 전기차, 수소차들이 그때 움직여요. 네. 그때 중간에 잘 안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종목의 성격이에요. 업종의 성격. 이 업종의 종목이 언제 많이 움직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움직일 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왜 그러면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여름 되면 우리가 많이 움직였을 때 뭐 스탁생 여름 되면 어떤 게 많이 움직여요? 아까 막 에어컨 냉매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고 그죠? 뭐 가을에 네. 그다음에 연초에는 황사 미세먼지 위닉스 막 이런 거 많이 움직이고 겨울 되면 뭐 의료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고 올해는 많이 더울 거니까 에어컨 관련주들 선풍기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뭐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또 선풍기 판매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신일전자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사기 전에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절 테마. 네. 지금 어떤 게 움직일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기차가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연말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 탁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나올까요? 더 사지 말고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근데 회사가 저기 뭐지?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막 불안해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올라오면 예. 예, 이런 종목들은 네. 이 실적과 모멘텀, 재무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네네. 맞죠. 그게 맞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돈을 잘 번다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나요? 요즘은 많지도 않더라고. 상담하다 보면 실적은 되게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죠. 네네네. 들어봤어요? 네. 왜 그럴까요? 특히나.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해요. 유행. 지금 네. 어느 쪽에 돈이 많이 몰려있나. 내가 이 마우스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가 인기야. 그럼 이거 살라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죠. 줄 서 있죠. 근데 이 가격이 네. 그러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왜? 왜요?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막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네. 근데 이 회사는 되게 가난해. 우리가 재물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돈 못 벌어. 근데 갑자기 인기가 많어. 그러면 찍기는 숫자가 좋게 찍혀요? 안 찍혀요? 나쁘게 찍혀요. 작년 걸 가지고 보니까. 네네네. 미래를 반영을 못해요, 재무는. 지금 현재의 재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 이 회사 지금 이번 달 실적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왜 내가 이 회사 경리부장이나 임원이 아니면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맞잖아요. 실적이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월 실적은 몰라. 뭐가 잘 돼가지고 확 큰지는 우리가 몰라. 이 회사의 경리과나 임원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무를 잘 안 봐요. 장기적인 거는. 장기적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지 지금 현재 재무 숫자 가지고 이 주가를 평가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 이게 인기가 없냐 있냐 근데 얘가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가 인기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거래가 막 들어올 때 네. 너도 나도 살라니까 막 거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거래가 어때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급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요 그게 매집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마가 A 같다, 네. B 같다, 봄, 왔다, 여름, 가을, 겨울 보장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겨울 때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 수급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어요. 같은데. 매집이 있어요. 매집돼 있어요. 됐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굳이 팔지 말고 전기차 네. 한 번 더 움직이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힘들더라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귀찮은 데만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1부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스터디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1부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거고 2부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